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자허 토르테의 장례식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 주의사항, 본 게임은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플레이 전에 주의해주세요. 자살, 그로테스크, 시각적 공포, 또 나머지 뭐지? 반가워요. 취직을 축하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제 장례식장에서 일해주신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에요.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자허 토르테예요. 못내어도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함께 일하고 싶으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업무를 설명드릴게요. 성함이 왜 저렇게 되어있지? 담당 업무, 장례 지도, 계약기간, 에? 이거 이름도 똑같은 거야? 심지어 요거랑 요거랑? 그렇네.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사진은 어디로 갔죠? 본인의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대신 거울을 보여드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네? 먼지가 너무 많아요.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죠. 차림새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완벽합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먼저 7일간 같이 일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추후 상의합시다. 괜찮죠? 7일은 너무 짧아요. 7일은 너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도 곧 일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이름이 이상해요. 당신 성함을 까먹은 바람에 마음대로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네요. 그럼 진짜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제 이름은요. 이렇게? 더빙걸인가요? 맞아요. 그냥 중복 확인이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성함은 더빙걸씨고 기간은 우선 7일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더빙걸 씨 같은 분이 오시기를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손님들께서 최고의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이죠. 앞으로 서로를 위해 잘해봅시다. 이제 당신이 지낼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방은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좋아요. 인테리어 감각이 없으시네요. 이게 무슨 인테리어지? 좋아. 인테리어 감각. 와! 솔직한 분이시군요. 마음에 들어요. 참고를 위해 알려드리자면 저와의 대화가 당신의 처우를 결정짓진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비위를 맞추는 일만 신경 쓰고 있어요.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대신 손님들에게만 친절히 응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장과 연결된 길은 저쪽이에요. 저쪽? 일터 여길 눌러? 손님들은 저마다 원하시는 장례 방식이 달라요. 요구를 충족시켜드려야 행복하게 명기로 떠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원활한 장례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들어주세요. 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들어두세요. 오! 마침 손님께서 오신 것 같네요. 나머지는 실전으로 배우죠. 안녕하세요. 장례를 신청하려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장소는 바다로 가능할까요? 제 고향이 바다인데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요. 그렇군요. 혹시 고향이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그게 너무 어릴 때 떠나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모래밭에서 자주 놀았던 것만 떠올라요. 문제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원하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살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 옆방에서 기다려주세요. 더빙걸 씨는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손님의 요구에 맞춰 관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적합한 매개체를 관 속에 넣으면 되는 쉬운 작업이에요. 실수해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 모래, 솜, 자갈, 모래? 다음으로. 바다였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어? 바닷물? 인형. 다 끝나셨나요? 당연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된 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 잘못한 것 같은데? 남동생이랑 다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되나요? 네! 편히 누우시면 뚜껑을 닫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님께서 관에 들어가시고 얼마 지나면 장례가 끝납니다. 시간은 바라시는 바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이 손님의 경우 몇 분 내로 끝나실 것 같아요. 뭐라? 무슨 소리들? 손님들께서는 이곳을 떠나실 때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 흔적으로 손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그래서 첫날은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제 천직. 정말 다행이네요. 더빙걸 씨가 이 일을 좋아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력서를 받았을 때 넘치는 희망과 열의를 느꼈습니다. 부디 이곳이 집처럼 편해지길 바라요.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꽃을 확인할까? 잠잘 것이다. 꽃을 확인? 히비스커스. 잠자다. 2일차. 근데 뭔가 색깔이 하얘졌네? 에? 좋은 아침입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사장님이 납작하게 보여요. 네?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가요? 돌아왔어요. 오우로 갔나? 죄송해요. 제가 테스트하던 필터를 실수로 안 껐네요. 필터는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도구입니다. 매개체를 통해 작동하면 특정한 체험을 겪도록 해주죠. 방금 보신 것처럼 시야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장소에 데려다주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도 해요. 이 설정은 과거 2차원으로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손님분께서 사용하셨답니다. 오, 손님이 오신 것 같네요. 또 궁금한 점이나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곳의 거의 모든 것은 답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더 기다리시지 않도록 얼른 가볼까요? 15초 내로? 시계꽃? 안녕하세요. 혹시 15초 내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일 빨리 끝나는 옵션으로 준비해주세요. 잠시 자리 좀 비울게요. 아, 상당히 바쁘신 분이네요. 바로 작업합시다. 하늘색꽃. 흰색 리보, 검은색 리보. 당연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된 관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
시간 손실금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 언제나 잘하기는 어려운 법이죠. 희망하셨던 작업 시간을 지키지 못했나 봐요. 다음부터 비슷한 손님이 오신다면 무엇보다도 신속에 힘쓰는 게 좋겠어요. 이 꽃은 너무 시들어 보관하기는 어렵겠네요. 15초 내로 끝난 것 같은데. 보람찬 하루였네요. 그렇죠? 1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식장은 하루에 한 분만 받아요. 사실상 영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작업의 질이 떨어져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았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히비스커스 깎으쳐. 3일차.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납작하게 보이진 않으신가요? 좀 납작하신 것 같기도. 보통으로 보여요. 좀 납작. 아, 그거 큰일이네요. 필터는 분명 꺼뒀는데. 아마 더빙걸 씨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과를 예약해드릴까요? 아니면 어제 손님으로 오신 건 아니죠? 그냥 농담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종류의 농담은 처음 들어봐서. 까먹을 쯤에 한 번 더 하시면 적절히 반응해볼게요. 누군가 오셨네요. 아직 영업시간은 아닌데. 손님이실까요? 우선 열어드립시다. 안녕하세요. 장례 얘기는 아닌데요. 다른 용무로 찾아와 주셨군요. 말씀하세요. 혹시 사람은 안 구하시나요? 여기서 정말 일해보고 싶어서요. 이 장례식장에 취직하는 게 오래 전부터 제 꿈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장례식장은 직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어요. 저 이래봬도 굳은 일도 잘한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할게요. 네? 제발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힘든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나요? 주기적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잦지는 않아요. 혹시 자리에 부담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빙걸 씨에게 드리는 말씀들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제 눈엔 당신이 완벽한 직원이고 여러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부러워한다고 해도 당신 생각은 다를 수 있죠. 7일. 그러니까 이제 4일이 지나고 나면 떠나는 것은 더빙걸 씨 마음입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래도 부담이 느껴져요. 네, 부담이 느껴져요. 오늘은 일찍 닫을까요? 손님을 받는 대신 다른 업무를 보여드릴게요. 길이 많이 어둡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너무 어두운데? 에? 아,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야. 뭐지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뭘 막 흘리는데요? 흘려져 있는 건가? 거의 도착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왜 감기지? 바닥에도 종이가 많아요. 미끄러지면 아픕니다.
지금 가는 곳은 꽃밭입니다. 식물 매개체는 대부분 그곳에서 얻어요. 조심하기만 하면 위험하지 않은 장소예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쪽에 꽃 그려진 종이 좀 주워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옷깃이 타지 않게 조심하세요. 에? 저게 꽃이야?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꽃밭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좀 음침한데요? 음침.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도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장례에 있어 꽃이 빠지는 일은 잘 없거든요. 슬슬 때가 됐어요. 여기 잠깐 계세요.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낯을 가리는 품종이 많아서 물리실 거예요. 물린다고요? 네. 수확 전의 꽃은 이빨이 날카로우니까요. 저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처가 많이 났었어요. 일에 적응하시고 나면 꽃들 먹이 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전까진 꽃밭에 자주 와주세요. 꽃들이 당신을 기억해야 울지 않아요. 더빙걸 씨가 꽃들과 친해진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재미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5시간 동안 밥을 주다니 너무했다. 5시간 동안 밥 줬어? 꽃을 확인할까? 히비스커스. 잠잘 것이다. 계절이 지나는 사이에 죽은 신옥이. 무덤과 비무덤 형식을 지닌 암흑 물질은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는가. 돌의 극채색을 반에 곱한 주의보. 뭐라고요? 바싹 마른 침실의 분말. 뭐라고요? 호흡적 파편의 집회장. 심장을 5번 꿰매라. 그리하면 도착할 지언이. 갈변. 가 되지 못한 것에 되지 못한 것에 되지 못한 것. 정말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결실의 어항이로군요. 에? 천재? 피가 만천하에 나붓기는 봄바람이다. 나는 찬미를 상상하는 의지에 인간의 과실이 그러므로 따뜻한 것이다. 나는 일면에 오른 박물적 합장에 지극히 감격했습니다. 잡초에 낡고 쓸쓸한 봄바람. 얼마나 가슴이 날카로우나 너에게 묻는다. 나는 너.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권태? 너야? 서슬퍼런 철야가 조명하는 굴레. 그림자는 천하를 끓는 무엇에 스며들어 커다랗게 약동하다. 너는야? 너는야가 나는 너야? 나는 너야구나. 자동계의 손목을 끓는 공중전화. 참설. 그리하여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또한 낙담이었음이 알아지고 나서는 선고를 밟아 죽이는 것도 두려워졌다. 그만두어야 했음이 나중에 생각되었으나 열흘이 지나고 나서는 단지 적체를 슬프게만 하는 것이었다. 감내. 태양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뭐 계속 그러네. 감염병과 경첩의 상관관계. 이게 뭐야? 제곱 해수욕 전용 중력 측정기. 마침내 썩을 수 있도록 된 것이었다. 질투의 다섯 관절. 자의.
후퇴하고 오염되고 후퇴하다. 당연하죠. 잠시만요. 당연하죠. 의 장학이 출판하는 현악기. 장기? 일반적 흐름의 심각성으로 첫 번째 종말을 뒤집었을 것. 일생일대의 반복 연주곡. 가죽을 논파한 52호가 묵살에 오르다. 아이 같은 별무리에서 도마뱀의 행세를 하는 나. 저게 무슨 말이야 다. 흐르고 먹고 먹고 뒤집고 흐르고 먹는 것에 거부감은 없습니다. 철혈이 두렵다면 늑골을 찢어 발겨라. 없는. 어련한 무덤에 구조물도 이르셨다. 흰 녹음기의 파편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 시간의 시체, 시간의 시체, 시간의 시체, 시간의 시체, 시간의 시체.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뭔 내용이야? 꽃을 확인. 무언가. 방금 걸 얻어서 무언가인가? 뭐죠? 어떻게 된 거지? 뽀뽀해주나요? 왜 뽀뽀해주지?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제가 시꺼먼 곳에서 깨어났는데요. 그렇군요. 재미있는 꿈을 꾸셨네요.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그러니 꿈에서 보셨던 것도 더빙걸 씨 마음에 있던 무언가가 표출된 형상일 거예요. 듣고 보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결국 꿈을 만드는 것은 더빙걸 씨 본인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보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죽을라고요. 반갑습니다. 원하시는 장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던 걸 저한테 들켰어요. 뭐 할 것도 없고 왜 살았나 싶기도 해서요.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손님, 혹시 좋아하시는 꽃 있으세요? 나 팔 꽃만 아니면 돼요. 그 꽃에는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로 딱한 사연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관을 선물합시다. 최고로 아름다운 관? 노란색 꽃, 빨간색 꽃, 노란색.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만큼 사연도 가지각색이에요. 삶이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끝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더빙걸 씨께서도 고난을 넘어 과실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꽃을 확인. 히비스커스 무언가 푸른 장미. 6일차. 이번엔 꿈을 안 꿨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아침부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비보가 있어요. 관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하루 쉬어가려고요. 오양.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더빙걸 씨도 방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주면 됩니다. 계시죠?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휴무입니다. 간판을 못 보신 것 같네요. 아니요, 안 돼요. 전 정말 진짜로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혹시 손님께서도 15초 장례를 원하시나요? 15초? 15초 가지고 안 돼요. 저번에 빨간 옷 입은 여자 한 명 안 왔나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요. 죄송합니다.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추적기가 여기서 끊겼는걸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것도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됐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 여자랑 똑같이, 아니 더 예쁘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더 예쁘게 해주셔야 해요. 거절하셨어야죠. 전 일이 너무 좋아요. 시작합시다. 거절하셨어야죠. 급하시다니까 차마 거절하기가. 죄송합니다. 휴식을 들였다 뺏은 꼴이 됐네요.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관을 수확하러 갑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세요. 방향키로도 되네. 방향키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키를 연타를 해라.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가는 곳은 관 수확장입니다. 위험한 건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곳입니다. 심장이 그려진 종이가 어디... 제 발밑에 있네요. 잘 잡고 계세요. 놓치시면 손실이 큽니다. 확대되는데? 아,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오. 도착했어요. 관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이곳에서 생성됩니다. 저렇게 자라난 관을 떼가면 돼요. 연결부가 생각보다 질기기 때문에 꼭 정원가위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다 됐어요. 수확은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좋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와서 잘라줘야 합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갑시다. 더 예쁘게라. 어려운 요청이네요. 미추는 주관의 영역이니까요. 우선 최선을 다하되 클레임이 들어오면 말로 대처하는 방향이 좋겠어요. 말로 대처한다고? 나팔꽃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된 관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건 나팔꽃이잖아요. 그 여자가 나팔꽃으로 해달라고 했죠? 맞죠? 나팔꽃은 싫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러면 뭘로 해달라고 하셨죠? 대체 뭐죠?
말도 안 돼요. 그 여자는 촌스러운 꽃을 좋아한다고요. 아, 그렇지만 이건 제가 더 예쁘게 죽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어,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정확히 더 예쁘게 꾼 관이에요. 걱정 마시고 누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아주 싱싱하고 예쁜 꽃이네요. 상당히 만족하신 모양이에요. 정말 축하합니다. 어려운 요청이었지만 결국 만족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인간은 결국 모두 타인이잖아요. 저도 이 일을 길게 해왔지만 손님께서 원하는 것을 완벽히 드리는 것은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장례 지도사로서 지내면서 깨달은 점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자신과 타인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려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받았던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벌써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생각은 정했나요? 물론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싱싱한 노란 장미. 7일차.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저는 좋은 꿈을 꿨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꿈이었냐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보다 지금 들리세요? 한 시간 전부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시면 같이 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건 미친 짓이야! 꽃대가리를 관에 쳐넣는 짓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 거야! 제발 이 미친 관장에서 날 좀 꺼내봐! 손님, 매장이 아닌 방식은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대화해볼게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지 생각한다. 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생각한다. 뜨거운 공기? 생산적인 생각을 했더니 똑똑해진 기분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오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큰일은 아니었어요.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개조됐나?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장례식장이죠? 저는 우주의 끝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은 맞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정말요? 어, 이상하다. 여기가 맞다고 했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는 우주의 끝에서 죽고 싶어요. 가능은 합니다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가능하면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주의 끝? 암흑물질. 도라지꽃.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관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싸! 드디어 우주의 끝으로 갈 수... 아니... 우주의 끝에서 죽을 수 있다! 손님,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우주까지는 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전 어릴 때부터 우주의 끝으로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마 이 손님께서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네? 우주의 끝이라는 건 없어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다가가려 해도 끊임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실제로 우주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기 전까지 손님께서는 계속 수렴하는 중의 상태로 계시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거나 무한한 기간이 필요한 소망은 필터 밖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뚜껑을 열 순 없나요? 관은 한 번 닫히면 의식이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아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관은 보관실로 옮겨야겠네요. 제가 할 테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히비스커스 무언가 푸른 장미 싱싱한 노란 장미 열심히 했다. 모든 걸 살릴 수도 있었겠네. 좋은 아침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힘드셨나요? 부디 7일간의 기억이 좋은 방향으로 남았기를 기대할게요. 선택을 묻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당신은 이곳에서 7일을 일한 후 추가 계약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만족스러우셨을 경우 추가로 남은 날들을 일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불만족스러우셨을 경우 원 계약 기간이었던 날짜는 무효가 돼요. 직원 자리를 내려놓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떠나시는군요. 당신 같은 인재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7일간 더빙걸 씨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재능이 있어요. 당신처럼 섬세하게 작업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손님들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더빙걸 씨가 이곳에 남아 저를 대신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었답니다. 네? 사장 자리를 드리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빙걸 씨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이 떠나신다니 아쉬울 따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아서 이곳의 사장이 되고픈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뭐야, 있어요 밖에 없잖아!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꿈이었어요. 역시 더빙걸 씨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도록 하죠. 에? 제가 사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업무는 제 장례식입니다. 걱정 마세요. 단지 절차일 뿐이에요.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손님들의 흔적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더빙걸 씨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에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두르죠.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건 뭐야? 무언가. 아, 하나 더 필요한 것 같다. 좋아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뚜껑을 닫아주시겠어요? 당신은
마지막 업무까지 모두 자랑스럽게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사장이 될 몸이시니 더 수고스러운 일도 많겠지만 당신은 저보다 더 나은 장례 지도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가세요. 일이 꽤나 마음에 든 모양이네요. 그렇죠? 퇴직 의사는 없다고 받아들일게요. 그럼 앞으로 99만 9999년 358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보니까 맞는 게 있나 본데요? 이런 식으로 어? 7회차 엽서를 우글우글 구할 사막이다. 어? 일반적 흐름의 심각성으로 첫 번째 종말을 뒤집었을 거. 뭔가 말이 달라지나? 에이! 2층 높이 톱니에 수상식을 개원한 동위원소 소원위동 내노게 멘트만 달라졌다. 싱싱한 무언가! 호우! 싱싱해졌어요. 이거 뭔가 텍스트 같은 건 오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아름다운? 오! 이 장식 정말 제 취향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쪽에 이분께서 힘써주신 결과예요. 제가 이 방면에서 한 관찰합니다.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덕분에 미련은 없겠어요. 그럼 들어갈게요. 오. 뿌듯하지 않나요? 만족하며 떠나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없다는 것뿐이겠네요. 아쉽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때때로 휴식도 중요한 법이에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손님, 오늘은 휴무입니다. 오케이. 더 예쁘게 해달라고. 전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시작합시다.
의욕이 넘치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미루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럼 관을 수확하러 가봅시다. 싫다. 근데 점점점 있네. 왜지? 어려운 요청이었지만 결국 만족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인간은 결국 모두 타인이잖아요. 오케이. 봤던 부분이죠.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오케이. 좋아. 너무 싱싱해. 좋아. 난 재능이 있다. 일터. 어? 선택을 묻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봤던 부분인가? 그만둘게요. 어? 당신은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이 말만은 진실입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켰네요. 마치 이 일을 여러 번 해봤던 사람처럼요. 당신은 어떤 것보다도 나를 닮았어요. 이 지옥에서 나가려면 다시 관짝에 들어가야 해요. 당신이 이곳에 올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태껏 모았던 손님들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 꽃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모았던 것들을 드릴게요. 합치면 얼추 수가 맞겠어요. 갑시다. 서둘러야 해요. 맞주신 꽃이 없는데요? 좋아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들어가세요. 뚜껑을 닫아드릴게요. 뚜껑이 닫히고 나면 몇 초만 기다리세요. 그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깨어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마세요. 알겠죠?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자, 그러면 모든 걸 엉망으로 해봅시다. 모든 걸 엉망으로 아후 예. 응? 리리 하이. 리리 하이. 냥. 올라와. 올라오셔. 올라오셔. 정말 좋아요. 바다.
괜찮아요.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인 게 사실입니다. 당신에게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보여요. 다만 이 꽃은 너무 시들어 보관하기는 어렵겠어요. 힘들어요. 잠자. 안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잠자. 아, 혜원할님 때문에. 허니, 어 허니 이렇게 들리잖아요. 자꾸 BGM이 이번에 뭔가 낯익은 느낌이다 싶긴 했어. 오리만 넣어볼까? 무언가만 가지고 있네? 무언가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못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럼 들어갈게요. 죽어! 세브를 저기다 해버렸네. 이걸 꾹 못 누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쉽네.
이거 메리골드잖아요. 그 여자가 나팔꽃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네? 네, 그러셨어요. 제 말이 맞죠? 실망했을 거야. 어? 만족하지 말란 말이야. 만족하지 않게 해줘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나팔꽃 해줬더니 되게 좋아했는데? 빨간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꽃을 안 주는 게 선택 안 하는 게 없을걸요 아마? 안 돼요. 로 해버리면 될까? 더 예쁘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둘이 똑같이 해버릴까? 차라리?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지? 네 그러셨어요. 어 똑같이 꽃을 넣으면 어떡해요. 어 근데 봐준대. 뭐야? 날 쳐다봐. 제발 싱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아니 마음에 들지 말라고. 잠자 잠자. 7일차 그래도 제작자분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면 경우의 수가 좀 더 늘어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언가를 꼭 선택해야 진행할 수 있게끔. 떠나기를 원하시는군요.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었네요. 저는 당신의 독창적인 일처리가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 안겨주신 손실은 꽃 9만 송이 정도입니다. 놀라셨나요? 저도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9만 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랍니다. 조금만 더 일해주시면 매출은 정상 궤도로 돌아오니까요. 한 99,999년 358일 정도? 이게 엔딩 3인가?
가위손이 돼버림. 예, 자오토르테 장례식이었습니다.